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돌다리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서부팀이 확실한 이깁니다. 화이팅! 서부가 이기면 홍련이 들고 동부가 이기면 국가가 부흥합니다. 화이팅! 많은 주민들이 동참을 해서 이 줄을 만들었습니다. 총 길이는 예년과 같이 80m를 기준으로 해서 꼬리줄을 6가닥으로 하고 33인의 독립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33가닥의 줄을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줄림으로 자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영산고등학교에서 영산 줄다리기 시범을 보이러 왔습니다. 우와! 학생들이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고사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2월 11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암줄과 숫줄이 모여서 정말 동서부가 하나 되는 그런 멋진 광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지혜와 용기도 거듭 발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 하나이다. 올 한해 우리 가족 아무 탈 없이 건강하고 무사히 잘 넘기게 해주세요 하고 빌었습니다. 병졸들, 장군들, 군사가 우리 동부 군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싶습니다. 옛날에 사람이 많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그 상위 매들 메고 갔거든요. 지금 이제 사람이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방구 이게 무게는 무겁고 그러다 우리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영산은 4개 리동이 있는데 서리하고 동리는 서부로 칭하고 교리하고 성내는 동부로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4개 읍면이 다 참여를 합니다. 제가 저기 있는 깃발도 막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이런 축제를 하니까 되게 신났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꼬마 줄다리기를 시연할 수 있도록 줄 주변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꼬마 줄다리기는 누구는 힘들어 가겠습니까? 자, 둘 줄을 갖고 일어서세요. 하나, 둘, 셋! 진짜 힘을 세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맞아! 새끼 거는 자연학습도 하고 오늘 이런 데 참여를 함으로 해서
우리 역사적인 것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어리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산 줄다리기는 쌍줄의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줄과 몸통줄, 꼬리줄과 젖줄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있습니다. 일본 사츠마 센다이 시하고 문화 교류를 영산 줄다리기와 매년 하는데 일본 사츠마 센다이 줄은 외줄을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앞줄과 줄이 하나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수 좋고 가족들 건강하고 농사 짓는다는 농사 잘 되고 모든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잘 갑니다. 군민 여러분들이랑 같이 줄다리기해서 너무 재밌고 즐거웠고요. 집안의 그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려고 가져갑니다. 예. 나노 3년 부리니 오고나 아랬다. 레장 전하시기. 수바라시 댕기로 나가되 스고크 탄노 사시테 모라이마시타.